와, 돈이다. 물음표 가볼까? 아이 미션 돈 미션 잠깐만 엘리트 두 마리로 치잖아. 카드나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돈만 나고 날려. 노잣돈. 아 진짜 전광석화라도 쓰자. 아 정말 배신이나 뭐 단분싸나 뭐 이런 거안 나오나? 다음 엘리트에서 막타 맞을 각인데. 수비 들고 갈 거야. 수비를 들고 가지 않은 그 판단. 1뎀. 뭐가 나와도 안 되지 않을까요? 종이약? 아 잠깐만 아우 네, 킹박칩 킹박칩 왜내 덱이 있다고 할때 나오는 거지?
이거 잡으면 돈에 한다고요?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턴만 막으면 잡지 않나? 네, 미래 팔어. 이번 턴만 열심히 때려. 와, 도화시가 찢어져 버린 거임. 아, 라가블린. 아, 이게 사네. 어, 베개다. 자, 갑오징어 싸다. 바로 상점. 안 돼요. 도박집, 아니 분리타임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 좀 찾아보자. 아, 네. 불타. 아이, 전광 소커 먼저 써야지, 멍청아. 전광 소커를 먼저 써야지. 갑오징어의 복수인가요? 스순. 그래도 이뎀밖에 안 맞았으니까 서순의 대가로는 싼 거 아닐까요? 이제 괜찮은 진략 강화에다가 분리타임 쓸까 쓰면은 진성이라도 가야 저거 잡지 않을까요? 지울까? 고개 분리타임. 으아하! 앞으로 절대로 갑오징어를 믿지 않겠습니다. 와, 찢어진 노아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갑오징어, 와, 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포션 사야 될 것 같아요. 고급 짬뽕. 아, 내일 햄버거 시켜 먹어야지. 타격 하나 지울까요? 진짜 도화지 찢어졌네. 아, MC 후원 감사합니다. 포션. 아, 이거 지울까? 아, 지우지 맙시다. 신성 있잖아. 아, 지울까? 아니야, 일단 돈에 껴. 거봐, 25원 정도 아꼈다. 도박집 신성, 훌륭한 조합이지. 쟤들 체력 21이야. 두 개 다 때려야 죽어. 불타. 신성특 레미테이션 예비. 신성 있으니까 강화 안 된 거 집자. 첫 턴에 베개랑 도박칩으로 바로 신성 뽑고, 아, 그래, 나왔다.
믿을 뻔. 아들. 전공 속화. 무력화. 아들. 한 방, 두 방. 예비. 아, 진짜. 이거 막을 수 있나? 막네? 데미지 없이 불타! 그런 거 없다. 분열각을 잘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블리타임 어느정도 잡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쪼갤걸. 아 못했어. 아 이정도면 안 쪼갠게 낫다. 오케이. 하참. 블리타 신성. 신성이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꼭 유리칼 대단원 괜찮은 전략이 있는데 대단원 쓸까? 예비의 전광 속화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도박칩도 있고. 아이 왜 킹령화 누가 킹령화 소리를 내었는가? 도박칩 있고 물음표 좀 집으면서 카드 좀 지우고. 아이고 수비 카드가 미친 듯이 나와. 보스 유물 작은 집 스네코의 눈 그리고 뭐 이상한 거였어요. 현돌. 다리 걸기 써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방어 전담하는 식으로. 어? 낙동? 잼십이 면세? 천적 집중 광기. 이거 되게 얇고 제비 고개 예비 있어서 집중 써도 될 것 같은데. 집중 쓸 거면은 나중에 그거 뭐냐
전문성도 하나 집어야겠지만. 타격 혐오 계속하고. 아, 천적 집을까? 유리칼도 땡기긴 하는데. 12면 제 253. 골드 많을 때 가장 쉽게 골드를 갖다 버리는 법. 25골드에도 하나 삽니다. 천적 살까? 아, 고민되네. 분리타임이랑 드로우 볼 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또 그만큼 신성 타임 늦어지는데. 아, 도둑놈들. 쓰네. 포션까지 먹으면 쓸 수 있긴 한데. 여기서 포션을 빼고 한번 쓸까? 도둑놈들 죽이고 싶어. 저거 지우는 거 버그인 것 같긴 합니다. 아, 이번에 못 쓰네. 아닌가? 아까 뭐 있었지? 아드레날린 뽑으면 쓸 수 있네. 요시. 단원 고래밥에서 지워지는 것도 있고 버그 있지 싶습니다. 아, 하나 신석 쓰기 전에 썼구나. 불타. 잠깐만, 막은 거야? 아, 신성 쓰면은 진짜 이걸 막은 거였어? 와, 아이스크림까지. 아이스크림 있는데 앞도 놨을까? 아니야, 집중만 있어도 돼. 굳이 집중 있는데 저거까지. 아, 근데 저거까지 쓸까? 신성 왜 또 나오니? 두 장은 좀. 이제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도 찾아볼 만하겠죠? 100년 퍼즐.
이걸 막네? 100년 퍼즐 유희왕 패러디 맞을 거예요. 아님 말고. 야, 진짜 신성 있으니까 세다. 실과 바늘까지. 그냥 타격 주면 되겠죠. 분리타임 잘 쓰고 있으니까 저거 굳이 줄 필요 없을 것 같고. 배신 하나 줄까? 근데 배신도 뭐 그냥 쓰면 소멸인데. 타격이나 쉬워. 엘리트 갈까? 신성이 바로 나왔네요. 딜 모자란다. 아유, 관로 감사합니다. 이번 저거 대단원은 글렀구만. 아니면 오버드로우에서 저거 남기면 되나? 아, 뭐 어쨌든 안 됐어. 아우, 신성. 역시 신성. 아, 고기 안 쓰면. 신성뽕에 취해서 제대로 게임을 못하는군요. 아, 부상 그만 넣어 임마. 고개를 썼던가? 아, 남아있죠. 고기 하나 더 넣을까? 근데 조금 그런데 집중이 있어서 괜찮으려나? 굳이 하나 더 넣을 필요 없어 보이죠? 손해야. 똥경기. 그래도 렘린이 뿔 여기서 괜찮지.
점수각을 조금씩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제비 고개까지 쓰면은 가능한데, 됐다. 잠깐만, 집중을 먼저 쓰고, 두장 들어오. 대신 그렇게 딱 나오냐. 신성. 유리칼 두 장에 전문성까지. 전문성. 엘리트고, 엘리트. 아, 엘리트 지금 줄 서라 빨리. 아, 모조리 때려주마. 엘리트 줄 서라. 내가 간다. 찾아가는 수비수. 근데 약간 고민되는 거는 저거. 내가 뭔 말을 할랬지? 어쨌든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괜찮은 전략 쓴줄 알았어. 괜찮은 전략 쓴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팔 눌림? 보스 뭐였지? 집중을 썼어야 했는데. 머릿속에 이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은 뭘까? 포션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6장이니까 전문성으로 3장 들어오면 되죠. 하이랜더는 안될것 같네요. 돈은 아껴다가 저거 대단원 2장 갈까요? 한 장이어도 될것 같긴 한데.
하이랜더가 지금 덱을 보니까 안 될 것 같네요. 돈에 껴다가 카드 지울 때 써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상점이 없네요. 저기 하나 있긴 하다. 근데 저기까지 갈 정도면은 돈이 쌓이기 때문에 지울 거 있나? 45분 컷. 아, 갑골사. 두 장 버리면 안 되겠네. 아, 해보자. 신성 같은 거나 보겠지. 근데 이거 하나 죽이면은 드로우 되는데? 아, 뭐 어때? 보이. 강화? 한다면 괜찮이겠지. 아드? 아드나 괜전인데? 아니면 예비? 아, 불타 쓰면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직문성 집중. 하, 이게 막히네. 이게 이렇게 막히네. 못했어. 괜찮은 전략도 없어. 하, 조졌다. 아드 강화 스푼 있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보통은 안 하지만. 아, 바보. 바보야, 거기서 비격을 하니. 아, 똑바로 하네. 게임이 장난이야? 블리타임도 지금 필요가 없네. 총매요. 독 없죠? 이제 딱히 집을 것도 없어. 와, 부족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 진짜 구불구불한 길 나오면 어쩌나. 유리칼 지우고 대단원 지우면 하이랜더인가? 고개가 두 장인가? 하이랜더 가능? 아, 배신 지워야 되는구나. 배신, 대단원, 유리칼 이렇게 지워야 되네? 그러면 안 되겠다. 세 장이나 지워야 될 것 같으면은 지울 구간이 없어요. 수비 지워야 되나? 뭐 이 정도면 대갑축이지. 팽이. 양초. 45분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아 집중 두 개 저기서 빠지냐? 드루소름 천적 쓰면 다음 턴에 대단원이죠. 산적밖에 안 되지. 아이고 발로 감사합니다. 신성 생존자 대단원 재미 리클 전문성 두 장? 집중 있긴 한데 아유 참 쓸데없는 고민이 되네. 왜 저게 고민이 될까? 없애도 퍼펙트 되겠지? 해체했다며? 잠깐만 덱이 너무 센데? 뭐지? 이 힘은 뭐지? 오늘 허가가 되게 패치가 됐습니다. 이게 나의 힘? 신성 집중 공포 드로우 여기서 다섯 장 들어오는 못하잖아요. 그냥 아 천적 보너스부터 있지. 전문성으로 들어가고 아드레날린을 뽑는 거지. 실력 실력겜 이게 나의 힘? 성동비는 아 이거 집중하고 전문성을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성님 아 저거 강화 몰라. 강화한 다음에 썼어야 했는데.
아, 나 대단원 두 장 써야 되는데. 너 때문에. 다음 턴 천적이라서 못 쓰는데. 대신 귀여운 유리칼을 드리겠습니다. 만화가 점점 늘어나요. 이번엔 실패인가? 아, 나 팽이도 쉬었지. 썩어 문드러진 유리칼. 유리칼 약해요. 전문성으로 8장은 들어온 것 같은데. 덱을 보면은 3장 정도. 일단 돌려봅시다. 아, 근데 그냥 때렸으면 죽었는데. 그러면은 코스트나 없고. 야, 대단원 맞고 가. 코스트 넣자. 제비를 들고 갔어야 했네. 잠깐만, 유리칼이 제일 쓸모없어. 그럼 안 돼. 어? 그럼 안 돼. 알겠어? 아니, 야, 그럼 안 돼. 아, 공허가 들어온다. 공허. 1763장. 비욘드 바 팩트가 안 됐어. 1층에서 맞았죠?
1층 보스 퍼펙트를 못했어요. 아, 근데 덱 되게 재밌다. 덱이 강하고, 아, 45분도 안 됐네. 아, 못했어요. 점수는 안 높은데, 덱이 되게 세니까 재밌다. 비욘드 퍼펙트 200점입니다. 팜팜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단원 도박칩으로 그때 1900 찍었었죠. 그때 1900점은 지금 1900점보다 높아요. 이거 보스 처치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역시 답은 대단원인가? 아스트롤랍의 사기가 너무 심했어. 아, 아스트롤랍의 전문성 나왔지? 전략가는 보스 보상이었나? 사기를 너무 잘 쳤어요. 완벽함이 두 개인 거 보면은 최종 보스까지 무피해 보너스 받은 것 같습니다. 유물도 잘 나와줬어요. 도박칩 나왔을 때부터 되게 좋았어. 도박칩, 갓박칩. 죽기 전에 베개가 그때 체력 1이었죠. 이걸 사네. 핑핑이었으면은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뭐 12스택씩 계속 쌓았을 테지만. 핑핑이었으면 아까 불캐 나왔을 때 불캐 짓고 갔겠죠. 아이스크림 불캐로 하면은 2페이즈가 약간 힘들었겠지만 1페이즈까지는 괜찮았을 거고. 트래쉬 게임. 이게 사네.